가자 가자 가자. 에이. 어머 여기 어디야? 아, 이거 복고잖아요. 복고. 아 너무 귀여워. 아, 현진 아빠는 뭘 해도 영화 같고 태근 아빠. 아 너무 귀여워. 제일 장난꾸러기. 아이고 이쁘다 민준이 할머니. 모델 같다 진짜 아기 모델. 진짜 잘 어울린다 둘이. 어머 너무 귀엽다 할머니. 포즈도 잡으면서 와야지. 아, 즐길 줄 알아, 즐길 줄 알아. 포즈? 어머! 어머! 눈빛 봐! 이야, 할 줄 안다. 아베 파리스도. 이마, 이마, 서로 딱 대고, 이마 대고. 옳지. 이쪽 배지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쪽 배지. 아, 진짜 귀엽다. 아빠들이 더 신났어요 진짜. 이쪽 해야지. 오케이. 아유, 예준이도 한번 하자. 예준이도. 아 멋있다. 자. 오. 더 세게. 와. 힘들래. 오. 더 세게. 오. 오케이. 예전에는 이런 저 골목, 동네 이런 데가 아빠 다 놀이터였어.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얘들아 모여 이러면은 저기서 다 오고 여기서 오고 다 친구들이 웬만해서 뚝뚝 한 번씩 나왔잖아요. 동네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아 진짜 아 이런 골목이 있으니까 되게 정겹다. 싸 해! 어 비석치기인가요? 야 진짜 재밌죠. 아, 역시 맞아. 실력 나옵니다. 어, 아 나 이거다. 달고나까지. 야, 우린 이거 먹고 있자. 할 줄 아네, 아린이. 무궁화고, 재밌어. 무궁화고. 우리 그럼 또 딴 거 즐기러 가볼까?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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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가는 거야. 저기 막 돌아가는 거 보이지? 네. 저거 뭔지 알아? 저거 돌아가는 거? 몰라요. 문제 줄게. 1번, 정육점. 2번, 식당. 3번 이발소. 이발소. 이발소 맞았어. 아 요즘에도 쓰러 이발소가. 그러니까. 야 근데 저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지 않아요? 아 진짜. 페르벨 돌아가는 거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쁜 선 예쁜 선님 오셨네. 뭐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예. 완전 오리지널이네요. 와. 장가 안 간다. 근데 안 갈 줄 알았더니. 야, 역시 스타입니다. 네, 스타입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야, 근데 그 진짜 옛 것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와, 냄새가. 오, 야, 제일 멋있다고 온 것 같다. 세트장 같아요. 맞아요. 빨간이 한 90년 정도 됐어요. 처음 생긴 지가. 야.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영업을 한 건지 53년째. 야, 53년 됩니다. 야, 이거 뭔지 알아? 야. 모를 텐데요, 전화기. 저 돌리는 거. 전화 먹기 때 쓰던 전화기야. 돌리는 거야. 처음 봤지? 네, 다른 손님. 여보세요, 이렇게. 너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너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아, 저 이거? 주판도 있어. 이야. 뭐, 국보급 이발소인데? 이거? 요즘 전자계산기. 저걸로 계산했어. 전자계산기 있지? 아빠 할아버지 때는 저걸로 계산했어. 사탕 500원에 주세요. 30원에 주세요. 음악방 주세요. 이발소예요. 박물관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손님 이름. 이거는 우리 손님들 염색하는 데 약을 사놓으면 아, 돈을 좀 덜 받고. 전용 염색약이군요. 박물관 손님들이네요. 여기는 이제 옛날 기계. 어, 이건 다리깡, 100년이 훨씬 넘은 이발 기계, 양손 기계라고. 100살이 더 된 말. 어, 그 뭐예요? 고데기. 와, 오 마이 갓. 처음 본다, 저거. 옛날에 이야. 저기 꼽아가지고, 단수 올려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국보급 이발소입니다. 이거는 정말 못 구해. 이건 알 걸. 아, 어, 쑥쑥쑥. 야, 젓갈 진짜 오리지널 면도칼이네요. 저 거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아직도 저런 게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따 좀 면도 한번 할게요. 귀에 털이 많이 자라서 귀털도. 예. 아, 예. 와, 진짜.
키가 커서 사다리 놓고 해야 되겠다. 조금 밑으로 장탄부자가 넘어가.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시면 이렇게 이발 쏘가져가지고 여기 따뜻하게 수건 놓고 항상 면도하고 계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돌아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 아빠가 이렇게 면도하고 계셨던 거. 야, 저통 거품되는 거. 이야, 영화에서만 봤어요. 야. 아빠보다 더 떠는 것 같아, 애들이. 야. 아빠가 시험이 하얗해졌어. 조금 물러서세요. 아빠 얼굴에 면도칼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위험해. 안 돼, 안 돼. 왜? 사라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이거 사라져야지 깨끗하지. 헐. 나도 대시험해. 없어지는 소리 들려? 슥슥슥슥슥 이거.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요. 얘들아, 아빠 괜찮을 거야. 옛날에는 피가 나도록 파고 이랬는데 간단하게. 이게 면도가 이렇게 긴장될 일이었나? 아, 저렇게 칼 대고 면도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펴줄게. 이거 면도해가지고 까칠까칠했는데. 와, 이게 아이들 시선에서는 무서울만 하죠. 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 얼굴에서. 근데 오늘 하루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아, 근데 좋네요. 자, 아빠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발관에는 어떤 속설이 있냐면은 대통령도 이발관에 오면 머리 숙여야 된다. 숙이세요, 한번 숙여야 돼. 또 나폴레옹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잡혀가지 않는다. 그 이발사들이 그때 잡으신 그만큼 있었어. 예진아, 아빠 깨끗해졌어? 굉장히 네. 좀 부여요, 시험은. 됐습니다. 와! 야! 번들번들해요. 진짜 깨끗해졌구나. 야, 진짜 깨끗하다. 완전 잘생기셨어요.